그렇죠. 좀 멀긴 해요. 아 괜찮습니다. 뭐 못 먹어도 돼요. 네, 오, 먹었습니다. 주셨나요? 네. 곡궁 못 먹어도 비빔을 죽을 생각할 겁니다. 네네. 오, 좋아요, 여러분. 일단은 대기 비빔을. 자, 일단은 페어 위주로 해서 피관리 들어갈 거니까 이지를 집으시고요. 그 라페드. 자, 8부 카르마랑 1부 다 집을게요. 오, 카르마 붙이죠. 이거 안 붙일 이유 없죠. 네, 그 다음에 타리까지 네, 사주시면서 네, 앞에 안마인 수호자를 일단 넣을게요. 이즈리얼 대신에. 네. 근데 이렇게 막 수호자 올려놓으면 수호자 증강치 뜨지 않나요? 일단은 빛비늘은 황술치가 아니면 구비치를 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황술치면 어떻게든 빛비늘을 사용을 할 건데 그게 네. 아니면은 과감하게 돈 벌다가 손절할 거기 때문에 네, 다 집어주죠. 어 이거 너무 좋죠? 좋나요? 이때는 일단 피 관리하기에 지금 카르마 2성인데 파란색 배터리, 루덴 둘 다 말이 안 돼요. 근데 파란색 배터리는 너무 제약이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루덴이 그래나 피관리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스태틱각이 있으니까 예, 루덴 먹어줄게요. 루덴 먹어줍니다. 여기서 레벨업은 하나요? 아니요. 비치가 있었으면 제가 레벨업을 했을 건데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레벨업 안 하겠습니다. 카르마한테 일단 스태틱 줘놓을게요. 빛비늘이 꼭 구인수에 집착하는 순간 점수는 무조건 떨어지더라고요. 마적각 그렇죠. 들어가면서 루덴도 대단하게 들어가니까 말 안 되죠. 체력 관리하는 빛비늘. 아, 나르까지 나왔죠? 네, 나르 나왔군요. 엎치고 나르까지 넣어줍시다. 비치까지 안정적으로. 아 여기 빛비늘이에요. 벌써 겹쳤고요. 네, 너무 좋죠. 왜냐하면 빛비늘 템을 알았어요 저희. 아 템을. 도백궁 클날. 요거는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 굳이 막 그렇게 삼비핀에 집착할 템이 아니에요. 그쵸? 일단은 예 그걸로 바꿔줄게요. 가족들 사주고요. 예 그래서 삼비실 때는 일단 황술치 결단력 있는 투자자 요거 두 개가 제일 우선적으로 시급하고요. 네. 나머지는 굳이 빠르게 빨리 빛핀을 맞춰야 되겠다 그럴 생각 하실 필요 없고요. 이다스 떠가지고 그때 빛핀을 받아도 안 넣습니다 나머지는. 왜냐면 지금 어차피 그게 뜬 게 아니죠. 세나 하나 팔아주시고 지팽이 구인수각? 예 지팽이 먹죠. 지팽이 구인수각 싹 봐주면서 좋습니다. 피관리를 해서 브라운이 붙이나요? 네 브라운이 당연히 붙여야죠 이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업 한번 딱 때려줘야죠. 업 때려주고요. 네, 그 다음에 지팽이 케인을 일단 한번 쓸까요? 이제 안 깨지니까. 좋습니다. 여기도 빛비늘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빛비늘 너무 많이 가셔가지고 다들 네. 힘들어요 진짜 이렇게 게임이. 4명 중에 2명이 빛비늘이었고요. 빛비늘 나왔어요 일단은. 자 명술씨. 일단은 케인은 팔아줘도 되죠. 네. 네. 여기서는 굳이 무리하게 지금 이기고 있는데 빛비늘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지금 저희 피백이에요. 피백이 아니면 제가 넣었을 건데. 그리고 어차피 도박꾼의 칼날이고. 그쵸. 일단은 지팡이까지 넣어줄게요. 네, 카르마 주고. 어차피 카르마는 쓰다가. 여기도 빛비늘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번 판 딱 선생님이 준비해오신 그 빛비늘에서 살아남기. 딱 정확한 판이 될 것 같아요. 그거전 딱입니다. 네. 네. 빛비늘 대깨로 가다가 빛비늘 많이 겹쳤을 때 네. 여기서는 혹시 빛비늘 딱 올려가지고 네 올려서 도박으로 그렇죠. 역시 동물님 센스가 있으시네요. 레나라까지 와 구인수 미치 구인수 자연빵까지 그러면은 템은 이거 예전 스웨인 예전 빛비늘처럼 만들면서도 약간 도망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쵸. 왜냐면 스태틱이 제일 좋아요 일단은요 네네. 요렇게 해주시고 구인수 올려줄게요. 도박궁 칼날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업 때리고 예 타릭 한 마리 싹 올려주면 타릭 싹 올려주고 자 이제 빛은 안 받을 거예요. 나르는 파셔도 돼. 이제 빛은 그냥 팔아줄게.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오랫동안 맞아야 돼. 브라움 2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돈 복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이제부터 돈 복사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피갈리를 물어도 되면서 돈도 잘 벌죠. 이게 진짜 네. 최상이긴 한데요. 아트록스 쓰레쉬 딱 집어주면서 느낌 깔끔하죠? 깔끔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네네. 자 지금 약점도 상당히 좋은 증강체인 건 분명한데요. 그쵸. 지금 돈 많이 벌려면 재생의 바람만한 게 없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버텨야 돼. 지금 도박꾼 칼날 보셨죠? 네. 그쵸. 그래서 빛비늘은 빛비늘 템에 맞는 증강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줘야 됩니다. 재생의 바람. 약점 그쵸? 집으면 애들이 빨리 죽으니까. 그쵸. 약점보다는 지금 재생의 바람이 돈 복사죠. 이렇게 재생의 바람 골라줍니다. 좋습니다. 요롱. 이겨주네요. 그 바람? 그렇지.
자, 네. 그렇지. 자, 쉔 두 개 페어는 일단 집어줄게요. 쉔도 집어주고. 아니, 이거 그냥 너무 스무스한데. 오! 어? 아, 봤죠? 자, 스윙까지 떴죠? 오! 자, 이다스 스윙 다 떴어요. 자, 이러면 이제 갈아주세요. 자, 일단은 스래시 내리면서. 그렇죠. 이렇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세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구인수랑 칼날 다 넘겨주면서. 네. 어, 미쳤고요, 선생님. 그쵸. 요 슬금보 앞에 예, 이다스 줄게요. 네. 오, 저쪽도 이다스가 있네요. 이번 판은 그냥 비네를 노렸지만 살짝 안 노리는 척 하니까 이다스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피갈리가 돼 있으면 네네. 만약에 여기서 뭐 다이아 나왔으면 다이아 가시면 됩니다. 오. 근데 이제 대깨 비피는 피갈리 안 된 상태에서 돈도 없어. 바닥 쳐야 돼. 이다스 안 나오면 꼴등. 이렇게 되더라고요. 빗비늘 김을 모으면서 템각도 빗비늘로 가면서. 그렇죠. 근데 야, 무조건 구인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네, 지금도 도박꾼 칼날이 있으니까 뭐 대깨 뭐 이런 거 줘도 돈 잘 뜯습니다. 세고. 칼이랑 조개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럼 방템 만드나요? 그렇죠. 가고일이 일단 무조건 베스트고. 오, 뒤집개는요? 예, 저 못 먹습니다. 동글님 저 눈떡 들이지 마세요. 벨트 먹죠 이러면. 벨트. 괜찮네. 어? 오, 세트. 이러면 네. 랩업하고 올리나요? 네, 랩업하고 세트 올리면서 예, 케인 올려. 예, 아트 대신 일단 케인 살짝 올려서 이게 훨씬 셉니다. 네. 깔끔한데요 그냥. 지금 보시면 7렙 40원이요 돈 벗고 다 됐고 100입니다. 예, 먼덱을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보시면 지금 오비핀을까지 황솔지가 안 떴죠? 그럼 이제 딴 덱으로 어, 틀 각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황솔지가 없으니까. 아 동생 근데 이거 배치를 뭉치니까 자야한테 다 죽네요. 떨어뜨려 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죠?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오! 어? 그쵸. 이런 아웃이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아, 어렵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황솔지 있었으면은 황술지 있으면 용무리 먹고 황술지 아웃인가요? 용무리를 그냥 먹으면 된다. 네, 네, 그렇죠. 일단은 게임 끝날 때 집어 주시는 거. 아, 네, 오케이. 시청자분들은 이제 끝날 때 집어 주셔야 됩니다. 자, 돈복사 들어가자. 아, 이 골드. 스웨인이 역시 이거 도박꾼의 칼날 잘 뜯어요. 오, 또 뜯었고요. 와, 오, 또 뜯었고요. 돈 주스러 다니는 거 바쁜데요. 와, 이기면서 돈도 버는. 어, 그리고 자, 아트록스 팔아주세요. 그 네. 스웨단한테 루덴이 터지네요. 그쵸? 자, 쇼진까지 나왔죠? 막 게임 끝났죠, 이거? 이다스 뭐해? 빨리 올라가. 그렇지. 자, 보시면은 이분 100개 빗비늘로 오셨잖아요. 네네. 피 보세요. 피 몇이죠, 이분? 41. 그쵸. 자, 이제 41이면 어떡해요? 9빗비늘 아니면 나 이제 사형선고야 이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게임. 황술지 그러니까, 없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돈 못 벌어요. 저기서 반등까지 전혀 안 잡힌다는 뜻이죠. 어. 네. 여기서 이제 사이버넥킹 통신 빗비늘로 이렇게 돈만 벌다가 예, 아웃인가 할 거기 때문에 싸통으로 딱 집어줄게요. 아. 싸통 쫙 집어주면서 네, 1등각 나왔죠. 아, 니코까지 하나 집어줄게요. 저희 이제 9랩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다음에 리로 싸통이기 때문에 안 쓴 애들 다 탭을 줘서 처리를 할게요. 네, 조개 주시고 연은 주시고 장갑 주시고. 리롤은 안 해도 되나요? 그쵸. 지금 P90에 필드 나쁘지 않아. 이거 왜 리롤을 합니까 지금? 이제 아웃인 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이제 아웃인 템만. 네. 저 지금 일단 쇼신 나와 있고요. 여차하면 구인수 줘도 됩니다. 그다음에 장갑으로 보건 같은 거 각 뺄 생각 해주시면 되겠죠. 정손이나. 오, 깔끔해요. 아웃인 템 제가 항상 4라운드에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네. 미치, 이다스 버티는 거 봐라. 미치. 너무 이겨주면서 너무 깔끔해요. 또 스윙 뭐 붙일 필요 없습니다. 리롤 하려고. 오. 그랬으면 스윙 2성 붙이고 왔을 것 같은데. 아, 스윙 2성 붙이는 순간 9 못 가요. 이거 아웃인 가야죠 이거. 아, 돈이 줬는데.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사일로산 딱 집어주면서 이제 쇼핑해도 됩니다 이제. 아, 이제는 약간. 자, 그 다음에 업쳐주세요. 업치고 니코 하나까지. 오, 니코까지. 네. 어, 50원 됐죠. 50킵. 네. 아, 너무 깔끔해요. 저 잘 버티죠. 돈복사 야무지고. 네. 이미 저희는 미래 후반 설계 다 해놨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웃신이 안 떴으면은 뭐 저거 아, 뭐야? 아, 일단은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로도 되고 막 그런 느낌. 그쵸, 막 피갈리가 좀 안 낸다. 그럼 다이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막 쉬바나 찾아가지고 6형변, 아. 예, 4형변 6분 날로 풀어도 되고. 그 근거는 약간 황술지 없고 그럴 때만 구비핀은 안 되고. 황술지면은 돈 모아서 이제 그걸로 돈 복사 먹어야지. 5코 밸류 때려야죠. 뭐 먹을까요?
연은이 최고고. 오, 스웨덴 이성까지. 와, 스웨덴 이성 붙으면서 연은까지. 연은 딱 빠져나오죠? 어? 시시시? 안씁니다, 안씁니다. 네, 지금은 안 돼요. 지금 그 네. 넣으면은 예. 아니 시시시. 싹 갈아엎어야 돼. 아, 그러니까 게임이 시시하다. 아, 시시하다. 예. 오, 역시. 네. 게임이 CC에서 이거를 딱 이렇게 상점으로 약간 말해준다. 그쵸 그쵸. CC 상태가 좀 많이 센 비피느리예요? 아 구비피느리죠. 근데 동그님 그거 아셔야 돼. 이번 판에 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손 없죠 여기. 네. 저럼 아웃신 못 버팁니다. 아 다이아몬드 손 없으면은 어차피 아웃신 이긴다 구비핀을 가도. 어 진짜. 네. 와 선생님 비핀은 완벽한데요 이해도가. 그쵸. 다이아몬드 손 뭐... 없으면 진짜 못 버티죠 이거. 절대 못 버팁니다. 저 바로 죽어요. 네. 오. 좋습니다. 케인 또 이다스로 막아주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네네 이다스를 그냥 어? 아 근데 배치가 너무 좋으신데? 그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거 이다스를 제가 계속 바닥으로 내린 이유가 비늘이 많으니까 케인 때문에 요즘 케인 빌드업이 핫하잖아요. 케인을 얘가 다 막아주고 있거든요. 일단 조금 돌려볼까요? 이거는 네. 너무 맛있고 정손 거학 베스트 같은데요? 이거 가시죠 동글님? 네 갈게요. 네 입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케인은 쇼신이 확정이니까 쇼신 주시고요 일단 네 케인한테 쇼신 그냥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학도 케인 주죠 그냥. 네 정손은 잠깐만 킵해 볼게요. 네네. 자, 니코 연운 한번 돌려볼게요. 니코 연운 한번 돌려볼게요. 어, 오케이 정손 일단 줄게요 하나. 네 그 다음에 앞에 썸파로 가서 성배로 하나 처리합시다. 그렇게 딱 깔끔하게 되겠네요. 네. 템 설계는 다 끝났죠 이제. 네. 아 여기는 진짜 지금 바닥 쳐가지고 엄청 세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견디세요. 네 견딜게요. 네. 데카이? 네. 데카이? 어. 아 이거 준호님 오셨나요? 자 이 다음 턴에 이제 구 가겠습니다. 구 가서 싹 돌려주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다음 아, 턴. 아, 이 다음 턴.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제 필드 싹 다 안 쓸 거기 때문에 네네.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 저 이거 필드까지 다 팔면은 거의 한 120원 돌리겠는데요? 그렇죠 120원이요? 네네. 와 미친. 미친. 조금만 좀만 더 잡았고. 어 많이 잡았어요. 그렇지. 성공이네. 빨아주면 피도 넘는. 자 다 빨아주시고 네 살러스 야수 그쵸 오신. 니콘 안 집는 게 나을 거야. 헷갈려. 창고가 너무 많아서. 오케이. 일단 나르까지 넣어서 그러면 앞라인 세우죠. 뭐 없으니까. 네, 오른. 그렇죠. 네. 일단은 아우신. 자, 바드 나미. 나미 저 넣어줘야 돼요. 딩거 대신에. 딩거. 네. 오케이. 거기까지. 아, 아 선생님 여술사 아. 안 되잖아요. 아, 한 턴 맞아도 돼. 한 턴 맞아도 돼. 맞아. 자, 일단 템 주시고요. 어차피 아웃신 쏘면은 다 죽습니다. 어? 정속까지 주나요? 네네, 정속까지 주세요. 괜찮아요. 아, 근데 코빌로 가는데. 아, 괜찮아. 자, 일단 한번 질게요. 어지러우니까. 네, 찍어야 돼서. 아니, 피가 여유롭죠, 그래도. 아, 이러면은 쇼진. 오케이, 이러면은, 예, 쇼진 먹죠, 쇼진. 네. 오른 파셔야 됩니다. 붙이면 안 돼요. 네. 네 오른 일단 아 오 그렇지 여기까지 자 붙이면서 자 요술 일단 파이크 오케이 요렇게 가죠. 네. 일단 파이크한테 짬통을 좀 쓸 거거든요. 쇼진 구인수 스태틱은 파이크 줄게요. 그 다음에 썬파 앞에 앞라인 네, 네. 주고 그 다음에 장갑 오른 줄게요. 사통 펴주죠. 사통 가세요. 그렇죠. 니코 팔아주면서 아웃신 네. 니코 하나 더 파셔도 됩니다. 네. 오 10원 잡았어요. 와 미치 저희가 또 이게 사통에다가 제바에다가 루덴이라 전투증강이에요 지금 충전. 오 세 개 다 생각해보니까 전투증강이네요. 그쵸 약간 가끔 보면 막 빗비늘 심장 하나씩 껴있고 그러는데 그쵸 아 담당일진 네, 담당일진 COU 나중에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질지언정 또로롱. 와, 진짜 와, 미치. 와, 저따콩까지. 그렇죠? 네. 아, 파이크는 저 돈 없습니다. 붙이면 안 돼요. 파이크 자리에 원래는 소라카인데. 아, 원래는 소라카. 지금 보니까 파이크 그냥 써도 될 것 같기도 해요. 파이크 일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파이크 저거는, 오케이. 여기까지. 돌려서 만약에 파이크 쓰지. 뜨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저 대천사만 넣고 붙일게요. 그럼. 아, 대천사만 넣고. 돌리죠. 네. 네. 오케이. 조이. 조이. 오케이. 조이 갈아주시고 일단 돌려보죠.
야소. 야소, 조이까지. 자, 좀 더 돌려볼게요. 자, 아우 씨 왜 이렇게 잘 떠. 파이크. 자, 이러면은 네, 대천사 넣고 붙일게요. 슛. 슛. 오케이, 구인수 조이주고 성배 받아주시고. 네, 구인수 이거 사통까지 깔끔해요. 와, 밸류 미쳤죠 지금. 데미지 장난 아니거든요. 그 아웃이 날 때 그러니까 피갈리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굳이 소라카 안 쓰고 저 속삭임 받으면서 저거 쓰면 아웃신이 아~ 너무 편하게 잡아주더라고요. 돈 많으면 그러니까 이게 최종 밸류에서는 이게 더 세겠네요, 파이크 쓰는 게. 왜냐면 이게 파이크가 점프 뛰어댕기면서 이 피를 다 깎아주니까 아웃신이 아~ 마무리하는 게. 맞네요. 얘가 쪼로롱 해가지고 반피씩 까놓은 거 파이크가 다 처형시키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파이크 이번에 버프도 됐고 해가지고. 자, 일단은 조이까지는 한번 붙이고 싶어서 한 번만 딱 밀어. 오케이, 이거 참죠. 어? 이거 남이 팔죠, 그냥. 예. 아, 선생님 남이 너무 무슨 모습.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너무 세요, 비핀을. 아, 이기면 근데 이기면 레전드. 다손 없으면 충분히 이길만 해요, 진짜. 다손 없는 거 딱 해가지고 오긴 왔거든요. 여기 조금 변수인데. 수바나 제발 이스타한테 날아올라. 그렇지, 굴러가. 우리가 지금 딜템에 몰빵이 돼 있거든요. 앞라인 방템이 없어요. 그렇죠. 와, 근데 와, 파이크가 너무 세요. 그렇죠. 파이크 조이가 딜이 왜 이렇게 높죠? 저 딥라인 다 자야 터지던데요. 아, 럭스군 센데요. 바드 먹죠. 바드 이성 붙이죠. 왜냐면 지금 저기 빗비네를 이기려면 이성작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바드 이거 딱 마나톤까지 깔끔해져요. 이제 돌려서 브로치. 이거 바드 뜰 거 알고 있었단. 빵타 5대 치면 4대 치면은 바로 암살자 지금 차례니까 뭉칠까요? 네, 이거 뭉치죠. 아니면 아오신만 마지막에 싹 빼죠, 오른쪽 위로. 네, 딱 고배치. 좋다 미치. 아, 일단 얼심 안 묻었고요, 호재. 좋아요. 바두궁 미치. 자, 바두궁 그렇지, 한번 얼려주면서 시간 벌었고 아오신 궁만 써. 또로롱. 자, 쓰기 전에 파이크가 다 처형시키는데요? 귀여운데요? 저쪽 일단 소라카 5코는 집어줘야 돼요. 빗비늘은 언제 다 팔고 5코 3성 찍을지 몰라요. 그래서 5코를 항상 집어줘야 됩니다, 빗비늘 상대하실 때. 아, 5코를 집어둬라. 꿀팁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상대로는 지금 다손이 변수가 아니라 저 파이크가 얼마나 처형각을 예쁘게 만드느냐, 그게 변수예요 지금. 네, 일단은 클론으로 만났고요. 신궁 쓰고 정손으로 피흡해주고요. 와, 일단은 이겼어요. 네, 다손 없으니까 일단 이기죠. 네. 아, 다손이래. 그 왕관 없으니까 이기죠 일단. 우리 아오신이 파이크 케인한테 계속 맞으면서 공 써야 될 것 같아요. 오코는 그냥 다 집어라. 네, 일단 마지막 상대가 빅비닐이면 무조건 집어라. 상대 이거 바드 못 찍죠, 우리 세 개 쓰고 있어서. 이러면은 저희가 이성작들 지금 다 찍었죠 지금 필드에. 네. 니코 없으면 절대 못 찍습니다. 하나 둘 넷 넷. 예, 저희 오코 다, 아, 오코를 다 쓰고 있어서 절대. 네. 못 찍네요 상대가. 절대 못 찍어요. 제가 비핀 할 때마다 당하거든요. 아, 비핀 오코 다 뺏 다 뺏겨가지고. 자, 일단은요 뺄 게 없는데요. 총검은 저거 일단 야소 주고 피. 야소. 네, 오, 맞아요. 야소 야소가 좀 버텨야 될 것 같아. 이제 비핀을 만날 차례죠. 아까 보니까 저 조이 반대편으로 도망가야 돼요 아우신이. 마지막에 궁을 프리드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아까 초를 계산해봤는데 무조건 조이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 그 왕관을 넣는 친구 반대편으로 가야 돼. 아, 일단은 지금 넣었죠 저기다 왕관을. 케인이 궁. 아, 아, 궁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쌍파이크. 네, 파이크 구도가 뜨면 저희가 사실 궁만 썼으면 이번 턴에 보냈을 거예요 아마. 이겼어요. 아, 저희가. 근데 이렇게 못 쓰면 이렇게 가기 아버지 때문에. 이거 박스 치죠. 그냥 풀박 칠게요 그냥. 그냥 오른쪽 풀박스? 풀박 치죠. 오케이. 일단은 저 앞에 그냥 저 오른부터 던질게요. 오른부터 앞에는 하나 던지고. 네, 오른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끌리긴 하는데 안 끌려가요. 마나 채워주는 거예요 저거. 좋아요. 오, 원박스 궁만 쓰면. 네, 궁만 한번 써줘. 와, 선생님. 그렇지, 들어가. 와, 미치. 자, 와, 이런 식으로 1등. 아, 배치, 배치 신인데요 이 정도면? 그럼요, 제가 또 빗빈을 많이 만나보기 때문에 제가 또 빗빈을 할 때 아웃신 어떻게 하면 까다롭더라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